별 보러 가자라는 노래 또 처음에 몰랐을 때 뭐 어찌저찌 하다가 뭐 아 이거 뭐 박보검이 부른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 박보검님이 노래도 잘 부르시는구나로 한동안 알고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미니 앨범으로 첫 번째 곡의 타이틀곡이었는데 광고 음악에 박보검 씨가 부른 버전으로 리메이크되면서 반대로 제 노래를 찾으러 찾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좀 저도 신기한 곡이에요. 네. 아,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앞에서 보고 싶은데. 아, 밀보러 가자요. 그럴까요? 와!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걷어다 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저랑 가시죠. 아, 저도 다니거든요. 진짜 별을 보러 가는구나. 아, 그러면 또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나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가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에 이제 산타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요? 생각보다 그래도 늦게 아셨네요. 그래요? 응. 그랬는데 이제 저는 선물을 계속 그 받고 싶어가지고 나랑 비슷하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제 산타가 있는 모르는 척을 했어요. 너무 현명했다. 그때까지 선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계속 믿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그냥 산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재밌었어요. 오히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때 진짜 별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저는 한 연습생 때 이제 합숙을 할 때였어요. 마마무 멤버들이랑 근데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이제 다들 각자 집으로 갔는데 저는 혼자 이제 어쩌다가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아 그냥 나 혼자 있어야겠다 그냥 연습실이나 가야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딱 솔라 언니가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나도 안 갈래 해서 이제 둘이서 연습실을 갔어요. 그냥 연습실에서 노래하다가 집을 딱 가는 길에 그때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크리스마스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 그런 좀 소소한 기억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크리스마스라는 날이어서 더 특별하게 남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 보면 어릴 때 얘기인 게 이게 음악을 하고 나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장 바쁘고 공연도 많고 이런 시기라 사실 온전히 즐기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기억 같은 것들이 되게 소중하게 남는 것 같아요. 일단 정선 씨 이거 하시고 진아 언니 귀여운 거 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적재 씨는 저 트리로 알겠어요. 네, 오케이. 저는 좋아요. 오케이 트리. 파사님은 저 산타를 얻어주시면 좋아요. 너무 좋죠. 될 것 같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산타 텔미라는 곡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무슨 곡을 고를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 미치겠다 이 다리. 최근에 또 핫한 그런 캐롤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아마 모르는 분이 없지 않을까. Let's go! 공포의 캐롤. 왜?
Santa, tell me if you really die. Don't make me fall in love again if we won't be here next year. Santa, tell me if you really care. Cause I can give it all the way if we won't be here next year. Hearing Christmas all around, and I'm trying to play cool, but it hurts to focus when I see you walking around the room. Let it snow, it's blasting out, but I won't get in the mood. I'm avoiding every mistletoe until I know.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아이템을 장착하니까 훨씬 잘하네요. 그렇죠? 여전히 그러니까. 얻고 계시네요. 네, 방송, 그래도 방송을 되게 편하게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저는 좀... 아, 그렇죠? 아, 근데 어떻게 좀 괜찮았어요? 산타 텔미?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잘 융화되셔가지고 그렇죠. 재밌게 불러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언제든 엔젤스로 그래요, 좀 불러주세요. 네. 네, 일단 제가 좀 발라드에 대해서 좀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엔젤스 여러분들이 오시면 한번 내가 뭔가 비결을 한번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좀 이렇게 비결 같은 거 뭔가 좀 비결? 발라드를 할 때는 이제 좀 힘을 많이 빼야 되는 것 같아요. 힘을 좀 빼고 기교를 최대한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화사님 노래 중에 뭐 마리아 같은 곡에 뭐 예를 들면은 마리아라고 하면 내가 살짝 마리아 마리아 널 위한 마리아 빛나는 밤이야 널 괴롭히지 마 오 마리아 널 위한 마리아 뭐하러 아등바등대 이미 아름다운데 헤이! 헤이! 좀 힘을 빼는 그런 느낌으로 아, 진짜 빠르다 그러니까 아등바등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아등바등대 오 아등바등대 이런 거를 이제 적재 오빠 신곡 나오셨다면서요? 아 예 정규 2집이 8년 만에 와. 이번 한 해 동안 그냥 꾸준히 계속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거의 1년 걸리셨네요? 그쵸.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샘김 씨가 피처링해준 너나나나라는 노래인데 오늘은 혼자 한번 보여주세요.
I still remember the unreaver part, people dancing to the drums, and all the people they sang along to the favorite music too. Yeah. 집 가는 길에 한번 쭉 다 들어보고 싶어요. 되게 결이 저랑 너무 다르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저는 이런 자리들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동안. 근데 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엔젤스 분들은 목 관리 어떻게 하세요? 목 관리. 승환 씨가 엄청 잘 관리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진짜요? 제가요? 전문가예요. 오, 어쩐지 좀 개. 그렇진 않은데. 갑자기 목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목 괜찮으세요? 안장 계셨어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엔딩곡은 승환 씨잖아요. 네. 부담이 좀 되네요. 저의 겨울 싱글 네, 타이틀곡 겨울이 좋아졌어라는 곡을 아마 제가 그동안 불렀던 슬픈 좀 그런 발라드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새로운 곡일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눈 감아줄래? 너에게 다가갈 수 있게 내 손을 잡아줄래? 준비한 말할 수 있게
수 있다는 내가 대충 옷을 입는 내가 어느새 요즘 난 따뜻해라고 말하고 있어 겨울이 좋아졌어 오직 바뀐 건 너뿐인데 잠깐 눈 감아줄래 너에게 다가갈 수 있게 내 손을 잡아줄래 준비한 말할 수 있게 그토록 기다렸던 널 만나러 가는 감사합니다.